오늘 머니투데이 2024년도 7월 18일자 기사인데요. 박찬대 불법 폭로 대회된 국민의힘 전당대회 나란히 수사받기를. 저기 저 민주당에서는 그 이재명이 독재로 인해서 다른 후보들이 나서지도 못하죠. 그게 이제 말썽이 많아지자 이제 딴 사람이 후보가 또 이제 모양 좋기 위해서 뭐 두세 명 갑자기 내세워서 그러는데. 지금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불법 폭로대회가 됐다며 서로 범죄 행위들을 나란히 증언하고 있는 만큼 응당하게 수사도 나란히 잘 받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경원이하고 그저 원희룡이 그좀 자제를 해야 돼요. 그 사람들 저기 나와도 대통령 당선 못 돼요. 그러면 될 만한 사람은 저기 저 갖다가 해코지를 하지 말아야지.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정책 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 간의 상호 비난이 삼류 막장 드라마를 보는 듯 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지지자 간 폭력 사태는 물론이고 단순히 비방을 넘어서 후보들의 불법 사실에 대한 폭로까지 쏟아져 나온다며 김건희 여사 댓글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여론조성팀이 이었다는 내용이 폭로되더니 어제 17일에는 나경원 당대표가 후보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본인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를 취소해 달라는 청탁을 했다는 폭로도 나왔다고 했다. 이어 폭로들이 사실이라면 하나같이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범죄 행위들이라며 공당의 대표가 되겠다고 나선 분들이 없는 말 지어내진 않을 테니 반드시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하고 불법이 드러날 경우 엄정하게 사법 처리한다고 말했습니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게 나무랬네요. 지금 민주당이 지금 이재명이부터 전부 지금 범법자들 아니에요? 응? 이 지금 저기 그걸 날려버렸네요. 박 원내대표는 오늘 19일과 26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국민청원 관련 청문회에 관련해서 청문회를 거부하는 증인이 있다면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런 140만 명이 넘는 국민에게 탄핵 청원에 동호하셨다. 자기네들이 갖다가 만들어 놓은 지금 이 탄핵병에 걸렸어요. 그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독재 불법을 저지른 민주당에서 차기 지금 범법자 이재명을 갖다 옹호하기 위해서 지금 대통령 탄핵을 하자는 거 이게 탄핵에 앞서서 이재명이 먼저 저기 구속시켜야 돼요. 탄핵 청원 청문회는 명백히 국회의 권한이고 국회법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하는 것이다. 이를 두고 위법이니 위헌이니 운운하는 억지 주장을 언급할 가치조차 없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수도권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이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의 적정히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올해 장마는 한 시간에 100mm가 넘는 극한 호우가 한지에게 쏟아지고 있고 비가 안 오는 곳에는 폭염이 집중된다고 하면서 정부는 급변하는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데 만전을 기해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피해 복구와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전국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건 이제 립서비스죠. 이게 지금 나의 정치 코멘트는 지금 민주당 원내대표 3선, 4호선 의원 후보들을 강압적으로 후보 사퇴를 시키고 압력을 넣은 후에 친명계 박찬대가 단일 후보로 세워서 당선된 범죄 집단이에요. 이재명이 민주당에서 국민의힘 당대표를 뽑는데 혈전을 벌이자 차기 대선에서 터뜨릴 총알 죽기에 급급합니다. 민주당은 지금 총알 죽어요. 왜 이렇게 멍청한지 몰라요. 국민의힘 당 나경원이나 원희룡이나 다 저기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 머리가 돌아간 사람이 왜 이렇게 멍청한 짓을 하는지. 자기들 나와봤자 안 돼. 그냥 델놈이나 한동훈 이나 밀어줘야지. 그렇게 흠집을 내고 없는 거 주워 만들고 이러면은 이? 범법자 저기 이재명이를 갖다가 저기 그 감싸기 위해서 지금 대통령 탄핵하자고 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 국민의힘 당에서 정말 웃기는 짓을 하고 있어, 이게. 한동훈을 죽여도 나경원이나 원희룡은 대통령 당선 어려우고, 어려우니 한동훈이는 그만 죽여야 한다고 봅니다. 예. 그중에서 대만한 사람은 한동훈이밖에 없어요. 머니투데이 2024년도 7월 18일자 기사. 박찬대 폭로, 불법 폭로에 대된 국민의힘 전당대회 나란히 수사받기를 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